네, 헤어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. 네, 아까 거랑 확실히 다르죠. 오늘은 근데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고 세팅한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머리도 진짜 볼륨만 살리고 고정도 안 하고 무대 때랑은 아예 다른 느낌으로 진짜 화보 느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, 그리고 제가 또 갈발로 톤 다운을 했어요. 캐럿들이 또 갈발을 원하는 갈발파들이 지금 좀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오랜만에 근데 톤 다운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첫 촬영장, 첫 번째 촬영 장소. 딱 그 대나무 숲에 와서 딱 알잖아요, 그 흔히 보는 그 화장품 딱 화보 그걸 제가 찍습니다. 영광스러운 날입니다. 약간 이렇게 네, 네 활동적이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첫 컷 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. 살짝 봤는데 진짜 잘 나오긴 한다. 무슨 색보정을 막 진하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. 가자. 뭐 뭐랬지? 어머니를 찾으러 어머니가 왔다고 해요. 엄마! 엄마! 엄마가 화보 지금 해? 진짜 마지막 극장이에요. 진짜 제주 소년이 된 느낌이에요. 제주도 있을 때도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. 그래서 저 말이랑 같이 찍을 거예요. 지금 말 보이시죠? 안에 봐봐요. 형이야. 반갑다. 어, 온다. 아, 온다 온다 온다. 어. 반가워. 오, 잘 타네. 환영한다고. 고마워 고마워. 잠깐만 저기 봐봐. 봐라. 좋아요. 네. 좋아요. 어, 좋다, 좋다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저 승관이의 화보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. 진짜 바쁜 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,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지금 너무 힐링이고, 하, 진짜 혼자서 이렇게 찍는다는 것도 되게 뜻깊은 일인데, 또 제주도에서 또 너무 풍경 좋게 찍어서 너무 좋습니다. 말도 말을 잘 들어가지고. 풀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우리 캐럿분들도 이거 보시고 승관이가 어 정말 다른 모습이 또 있구나 그리고 정말 멋지게 잘 소화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좀 이런 얘기할 때 좀 민망해요. 좀 있으면 있으면 괜찮긴 한데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촬영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흑돼지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완벽했던 촬영이었습니다. 엘루코리아에서 또 이번 두 번째로 단독 화보를 찍게 됐는데 네,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정말 자신감 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도 좀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